여우주연상이 처음이에요. 여우주연상 수상 첫날 집이 휘황찬란한 금진으로 바뀌는 꿈을 꾼 하지원. 소녀시대에게 돌아갔습니다. 저희 소녀시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깜짝이는 수건을 들고 있는 꿈을 꾼 소녀시대. 금빛 트로피를 예견한 건 아니었는지. 저 지금 너무 행복해서요.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요. 하얀 고양이 꿈을 꾸고 나서 대종상 신인상을 수상한 한예슬까지. 대박난 스타들이 꿨다는 뭔가 특별한 꿈. 하지만 여기서 다가 아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이렇게 번호를 불러주는 거예요. 우와. 아 이거 로또다. 네 개인가 불러줬던 것 같아요. 다음날 복권을 사서 네 개를 이렇게 해놓고 로또 여섯 개 사잖아. 네 개가 맞았어요. 오. 이처럼 미래의 행운을 예측할 수 있는 대박 꿈은 따로 있는 걸까? 구구타 오늘의 주제는 꿈 되겠다. 돼지꿈 꾸면 뭐 하시겠어요? 복권 사겠죠? 복권 사요. 로또 복권 사야죠. 돼지꿈 꾸면요? 네. 돈이 많이 생기는 거죠. 당연히 복권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돼지꿈을 꾸면 로또 복권을 산다는 대박 공식. 그렇다면 로또와 꿈,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실제 로또 당첨자들의 꿈 사례를 조사한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1등 당첨자 조사를 했는데 한 300분 정도 중에 한 100분 정도가 설문에 응해 주셨고요. 그 중에 절반 정도가 꿈을 꾸셨습니다. 꿈의 종류를 보니까 가장 많은 꿈이 조상님 꿈인데요. 한 47%가 조상님 꿈을 꾸셨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가 물이나 불하고 관련된 꿈인데 그게 한 10%. 그다음에 신체 관련된 꿈이 한 8% 정도. 대한민국 역사상 로또 당첨 금액 최고는 얼마죠? 2003년 강원도 춘천에서 나온 그 407억입니다. 혹시 그분도 꿈을 꿨나요? 너무 오래돼서 제가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거예요? 꿨는지 안 꿨는지? 예예. 예. 제가 직접 가서 알아봐야겠네요. 예,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강원도 춘천에. 예. 대한민국 로또 사상 최고 당첨금의 주인공은 춘천의 한 경찰관. 그는 과연 어떤 꿈을 꿨을까? 저 그 와인스타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네. 뭐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400억 복권에 당첨되신 분의 옛날에? 예예예. 예, 예. 아마 기억나는 게 전국 경찰들이 다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뭘 물어봤는데요? 사실이냐고. 신기하네요. 아. 근데 혹시 그럼 그분이 혹시 뭐 꿈에 대해서 뭐 얘기하신 게 없나요? 아, 그 사람은 그 일에 그날 이후로 못 봤으니까. 아. 그날 이후로 못 봤으니까. 알 수가 없죠. 아. 보통 사람들은 이제 신분조차 다 하는 것처럼. 네. 그날 이후로 못 봤으니까 뭐 그렇죠. 아. 당첨 후 자취를 감췄다는 그의 대박 꿈을 듣기 위해 제작진 이번에 그가 살던 집을 수소문했다. 아주머니, 저희 서울 광천동에서 왔는데요. 네. 비빔밥을 어디에요? 여기요. 이 지역에서 공포하는 400억 당첨 지역 아나요? 그 집이 어느 지역이냐면요. 어? 맞아요? 네, 저기 뒷다리를 두 개를 건너가면서. 뒷다리. 네. 안녕하세요. 저 와이스타라는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뭐 하나 여쭤볼게요. 좋겠는데. 다리 건너자마자 다리 우측으로 첫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 저기 조리식집 하나 보이죠? 예예예. 예, 예. 고기가 1등, 그 뒤에가 2등. 예? 2등도 있어요? 네. 2등도 있다고, 2등도? 네. 그러면 저 지역에서 1등, 2등이 다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한 해예요? 아니, 한 해가 아니라 1년, 2년 차이가 있을 거예요. 2등부터 한번 맞고 1등 맞았습니다. 오. 로또 1, 2등이 나란히 나왔다는 이곳. 뭔가 대박 꿈이 예상되는 가운데. 꿈 얘기는 혹시 못 들으셨어요? 꿈 얘기는 못 듣고 꿈을 잡고서 의견한테 시켜갖고 네. 갔다 그랬다. 아, 그 구체적인 꿈 얘기는 모르시고요? 드디어 로또 400억 대박 순환을 나온 그 집에 도착! 아이스타라는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꿈 얘기는 못 듣고 꿈을 잘 꿔서 꿈을 잘 꿔서. 이 집이 복권 400억 당첨된 집이 맞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파란색 집이면? 응. 진짜 주인공의 집은 바로 여기! 서울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네. 이 집이 그 400억 복권 당첨된 집이 맞다고 해가지고. 아니에요. 딴 데가 없어요. 꿈에 대해서 좀 취재하러 왔거든요. 그러면 내가 안 하는? 몰라요? 저 실례합니다. 네. 혹시 이 집에서 나오신 거예요? 네. 아 복권 2등에 당첨된 집이라고. 아닌데 저기 집. 위에요?
제작진이 이번엔 2등집을 찾는 이유가 있었으니. 2등이 어디 왜냐면 X라고 있는데. 네. 한번 물어보시면. 드디어 꿈 얘기를 듣게 되는 건가? 굽은 가슴이 냅다 달려갔지만 여기도 텅 비어있긴 마찬가지. 자,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이렇게 복권을 한 번 물어보고 몰라요. 우리는 놀러 온다잖아. 꿈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좋은 꿈을 꿔서 이렇게 400억 로또 주인공의 꿈. 동료를 이잡듯 다 뒤져봤지만 그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취재를 마쳐야만 했다. 예, 로또 연구가.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제작진은 또 다른 사례자를 만날 수 있었다. 8년 동안 당첨이 된 게 이제 2등 4번하고, 그 다음에 3등이 20회 이상, 뭐 4등, 5등은 세울 수 없고요. 그러면 그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가 합치면? 세금을 뗀 나머지가 이제 2등 4번이 한 2억, 한 2, 3천 정도. 그러면... 3등, 4등 다 합해두면 한 3억 정도. 오. 여기서 잠깐! 로또 당첨을 밥 먹듯 놓은 그에게는 자신만의 로또 당첨 비결이 있었다는데. 첫 번째로 로또라는 거는 앞전 회차에서 10번 중에 8번은 한 개, 두 개씩 나오기 때문에 그게 흐름이거든요. 그 다음에 직감, 애감,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데이터. 이게 이제 372의 최종 데이터거든요. 그렇게 되면 373의 최종 데이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번 주 데이터인데, 그러면은 이 최종 데이터에서 이 중간 당첨번호에서 약 한 개에서 두 개 정도가 나오고 그 밑에 나머지 번호에서 한 다섯 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번호를 추려가면서 번호를 찾아내는 거죠. 나름의 과학적 분석으로 로또 당첨 확률을 높인다는 그. 그렇다면 과연 그의 꿈들은 어떨까? 뭐 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혹시 그렇게. 아니요. 전혀 저 같은 경우는 꿈이나 그런 건 전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제가 꿈을 꿔갖고 단 한 번도 맞춰본 적은 없어요. 지금 8년 동안 단 한 번도. 오로지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연구해서 맞힌다는 거. 수십 차례 행운을 거머쥔 로또의 달인은 맞지만 이렇다 할 예지몽은 꾸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 그날 밤 꿈에 관한 이야기를 찾기 위해 서점에 간 제작진. 우연히 펼친 책에서 뜻밖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던 로또 400억 당첨자의 꿈사례. 반가운 마음에 책의 저자가 살고 있다는 춘천으로 다시 고고씽.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예예, 예, 안녕하세요. 제가 전화드렸던. 예예. 예. 아, 아저씨죠. 네. 꿈 연구하신 분. 예예. 예. 그 400억 그거 직접 취재하신 분. 예, 한번 그 술자석에서 네. 얘기하다가 들었습니다. 400억 대박 꿈. 이제 그 실체가 밝혀진다. 저는 꿈 자체가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뭐 꿈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전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꿈꾸면 딱딱 맞추셨고 또 어떻게 대학에 국어교육과 좀 가서 국문학을 좀 하다 보니까 고전소설 속에 탈모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흥미를 많이 느꼈거든요. 선임들의 몽중시로 한문학 박사학위 취득. 현재는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 중이다. 제가 꿈에 관해서 책을 갖다 제가 한 10권을 냈는데요. 그가 펴낸 꿈 관련 서적만 10여 권. 인터넷에서 제 별명이 몽생몽사라고 제가 통합니다. 직접 운영하는 꿈해몽 사이트를 통해 수많은 꿈을 연구 분석하고 있었다. 400억 로또 당첨되신 분을 직접 만나신 거예요? 아니요. 그분은 뭐 당첨된 후에 행방불명이죠. 뭐 어디. 제가 안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400억이나 되는 그런 그 복권에 당첨되는데 어떻게 그 꿈 이야기가 없느냐. 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첨된 사람이 꿈을 꾼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좀 친한 친구가 꿈을 꿨대요. 친한 친구가 대신 꿈을 꿔줬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어느 이 사람이 잠을 자는데 이 사람이 커다란 용을 갖다가 허리께 자기가 이렇게 붙잡고 있었대요. 처음에는. 근데 이 용이 쏙 빠져나가더니 그 로또 당첨된 그 경찰관 친구가 그 용을 갖다가 붙잡아서 이렇게 딱 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
전화해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처음에 내가 용을 잡았는데 그 용이 빠져나갔는데 그걸 갖다가 네가 붙잡아서 거기에 끼고 있더라 라고 전화를 갖다가 예,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벽 당첨된 경찰관이 첫 마디가 어? 그거 로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당첨된 거죠.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꿈을 갖다가 대신 꿔준 거죠. 여기서 잠깐! 400억 미용 꿈에 관한 궁금증 몇 가지! 만약 친구가 그 꿈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허리에다가 용을 붙잡았는데 빠져나온 걸 친구가 대신 붙잡았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미래의지 꿈이죠. 예지는 가능하지만 그 꿈의 시련을 막거나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얘기를 안 해줬다 하더라도 꿈에 그렇게 꽂았기 때문에 경찰관이 복권에 되는 일로 일어났을 것입니다. 만약 꿈을 꾼 당사자가 로또를 샀다면 어땠을까? 대신 꽂은 친구가 복권을 샀다고 해서 되지는 않죠. 처음엔 자기가 용을 잡았지만 그 용이 빠져나가서 400억 된 경찰관 친구가 붙잡는 꿈이었으니까 비슷한 사례가 시어머니가 탐험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애기 낳는 건 아니죠. 어디까지나 며느리 꿈을 대신 꿔준 것에 불과한 거죠. 그거 참 놀라운 꿈의 세계. 그렇다면 도대체 꿈은 왜 꾸게 되는 걸까? 심리학적으로는 프로이드가 얘기한 것처럼 의식과 무의식으로 인간의 의식은 나눌 수가 있고 자는 동안에 특히 우리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꿈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꿈을 통해서 다음날 내가 뭔가 좀 즐거운 일을 계획을 하고 긍정적인 사고나 마음을 가지고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꿈이 예지력이 있다면 행운을 부르는 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은 크게 한 18가지, 20가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똥꿈, 또는 돼지꿈, 아기를 낳는 꿈, 자신의 온몸에 피를 묻히는 꿈, 대부분은 꿈이 밝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게 좋은 꿈이에요. 꿈은 결코 반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준비했다! 이런 꿈을 꾼다면 대박! 복권 한번 써봐봐! 제일 많은 것이 조상 꿈이었어요. 조상이 이제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좋은 말씀을 해주거나 뭐 물건을 주는 꿈.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염색을 해달라고 하셔서 노란색으로 염색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염색을 해서라도 이게 좀 빛나 보이는 그런 좋은 표상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좋은 일로 일어난 것이죠. 이 꿈을 꾼 사례자 이후 찬스 복권 두 장이 모두 1등에 당첨된다. 조상 꿈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조상 꿈이 어떻게 전개되었느냐. 때로는 조상이 나타나서 근심 어린 얼굴을 보거나 화내는 꿈은 천수에서도 역시 안 좋은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많이 하는 이제 똥꿈.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촬영을 앞둔 어느 날 이민호의 엄마가 범상치 않은 꿈을 꿨는데 어린 이민호가 엄마 앞에서 변을 보는데 황금똥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었단다. 그 꿈 이후 이민호는 꽃남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우리가 이제 똥이라고 하는 것이 농용사회에서 삭혀가지고 거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징에서 똥이나 뭐 오줌, 물 같은 것이 이제 재물 상징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례에 보면은 꿈에 상추쌈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상추쌈이 똥으로 된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꿈에 막 전투를 벌이는데 대포알이 날아와요. 대포알이 턱 맞았는데 그게 똥으로 된 대포알이에요. 똥대포. 복권에 당첨됐어요. 보통 똥꿈이라 하더라도 이게 누런 색깔의 변이 좋은 거고 까맣거나 이런 경우는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똥을 갖다가 자신이 묻히거나 심지어 자신이 먹는 꿈은 재물이 생기는데 똥을 내다 버리면 재물이 나가죠. 불꿈이 왜 좋으냐? 역시 불꿈이라는 것도 크게 일어나는 데서 불꿈이 좋은 거고요. 아기를 낳는 꿈. 아기 낳는 꿈은 뭔가 성취를 이뤄내고 결실을 이뤄내는 거잖아. 대통령이나 귀인을 만나는 꿈, 연예인. 그래서 대통령이나 귀인이나 연예인하고 키스를 하거나 악수를 하거나 좋은 말을 듣는 경우에 좋은 일을 이루어지죠. 아내의 유혹으로 연기상을 수상한 김서영도 특별한 꿈을 꿨다는데. 아 사실은 그리고 꿈을 꿨어요. 근데 수지서 씨가 나오는 꿈을 꿨는데. 네 아무튼
상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연예인이 연예인 꼽다는 것보다도 소지섭이 어떻게 나왔느냐가 더 중요하죠. 밝은 모습으로 뭐 즐거운 데이트했다 그러면 좋은 꿈이고, 뭐 예를 들어서 소지섭이 나와가지고 한대 얻어맞았다 그러면 나쁜 꿈이죠. 아까 연예인은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선망의 대상이 되는 어떤 일거리나 대상과 관련을 맺는 일이 일어났죠. 어느 고3 수험생은 배우 문성근과 느닷없이 키스하는 꿈을 꿨는데, 그 후 문성근이 나온 서강대에 합격하게 됐다고. 기억은 한 3, 4개월 정도 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어디 바다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얀 색깔 요트 뱃머리에 제가 이렇게 그냥 서서 바다를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하얀 색깔 고래가 갑자기 나오면서 제 그 요트 주위를 계속 보이면서, 그 정말 그 눈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생생히 기억나요. 그 고래인데도. 아, 좋은 꿈이네요. 동물하고 사이좋게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는 현실에서 복권 당첨이나 어떤 탈옹 등 좋은 일이 이루어지죠. 특히 이렇게 웃는 모습이었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복권을 샀는데 그 번호가 5개까지 다 맞았더라고요. 5개? 네. 돌고래가 아니고 개. 개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웃었다. 밝은 모습으로 개가 뭐 이렇게 웃는 표정이었다 그러면 좋은 꿈이죠. 우리가 말하는 개꿈이라는 거는 개가 나온 꿈이 아니고요. 하찮은 뜻의 개살구 개떡의 개꿈입니다. 어쩌면 한 번쯤 꿔봤을 성행위 꿈. 과연 그 꿈에 담긴 의미는 뭘까? 참 민망한 꿈을 꿨어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정사를 즐기는 꿈이었는데, 그것도 뜬금없이 전에 다니던 회사 근처 식당에 그 뚱뚱한 아줌마랑 말입니다. 좋은 꿈이죠. 상징적으로 아주 좋은 꿈이에요. 성행위 하는 꿈은 일반적으로 어떤 부동산 매매 체결로 이루어지거든요. 많이. 그래서 사례에 보면은 큰일 났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하나 이렇게 데려와서 성행위를 하더라.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상징적으로는 아주 좋은 꿈입니다. 부동산 매매 체결하고 관계가 있다고 했더니 아파트 분양받았다고 연락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귀한 물건을 얻는 꿈. 2009 백상 연기대상 최우수 여자 연기상에 빛나는 김민희. 감사합니다. 시상식 전날 다이아몬드 두 개를 받는 꿈을 꿨다고. 다이아몬드 두 개를 받았다는 것은 다이아몬드로 상징된 이권이나 재물을 얻거나 어떠한 자신의 큰 성취를 이루게 될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처한상에 따라서는 꿈이 더 생생하고 강렬하다면 탈몽으로도 이건 가능한 겁니다.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예. 그러니까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늘에서 동전이 수없이 많이 떨어지는 꿈을 꾼 어느 사례자. 돈이나 귀한 물건을 갖다가 받는 꿈은 현실에서도 역시 재물 얻거나 좋은 일이 이루어지죠. 실제 복권으로 4억 원이 당첨됐다고. 어떤 사람이 뭐 너 약 먹어라. 그 약이 뭐 1억 5천만 원이래요. 약 하나에. 이게 뭔 1억 5천만 원이야 돼 하면서 꿈에서 이 사람이 그 약을 갖다가 호라당 입에다가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복권에 됐어요. 1억 5천. 이런 식이죠. 지난해 골든디스크 대상을 수상한 소녀시대. 당시 효연이 이지몽을 꾸었다는데, 막내 서연이 화장실에서 반짝이는 금빛 수건을 들고 나오자 멤버들이 서로 가지려고 하는 꿈이었단다. 꿈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주변 동료나 이런 사람 꿈을 대신 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좋은 일은 그 반짝반짝 빛나는 수건을 들고 온 그 동료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고요. 이 수건이 꿈속에서 반짝반짝 빛났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반짝반짝 빛났으니까 어떤 좋은 큰 성취를 이뤄낼 것을 보여주죠. 수건은 소개장, 추천서 그런 거가 상징이 가능하죠. 오마나! 흉봉인 줄 알았죠? 이 꿈도 대박 꿈이래요. 특이한 사례로 죽는 꿈이 좋습니다. 자신이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걸 죽는 꿈으로 보여주죠. 어마어마하게 큰 산에 불이나 도망가는 꿈이었어요. 한참을 도망가다 보니 온 산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죠. 배우 정준호는 이 꿈을 꾸고 나서 그의 출연작 투석을체가 대흥행을 기록했었다. 죽이는 꿈도 상황에 따라 좋을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라든지 구렁이 같은 큰 동물을 갖다가 죽였다고 하면은 그러한 호랑이나 구렁이로 상징된 커다란 이권 재물을 갖다가 성취하는 것을 죽이는 꿈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꿈은 반대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건 왜 이렇게 나온 건가요? 꿈은 반대가 아닌 상징에 의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빨 빠지고 머리카락 빠지고 신발 잊어버리는 꿈이 결코 좋은 실현될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이 그 상자가 되는 꿈이 있어요. 자신이 상복을 입고서 통곡하는 꿈이 있어요. 상자가 되는 꿈은 주변 누군가 뭐 죽거나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상자가 되는 꿈이 꿈의 상징에서는 어떠한 정신적, 물질적 자산 승계의 1순위자를 뜻해요. 그래서 내가 꿈에 상자가 돼가지고 통곡을 하고 있었다. 아주 맞상주가 돼 있었다 그러면 아주 좋은 꿈이죠. 상징적으로 하면은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꿈은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영화 너는 내 운명 개봉에 앞서 전도연도 꿈을 꿨는데 방 안에 개미떼가 나타나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였다는 것. 왠지 꺼림직한 이 꿈의 상징은 뭘까? 일단 이제 개미떼가 어떤 사람들이나 재물의 상징이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걸 갖다가 이렇게 싹 하나로 모았으니까 자신의 손아귀에 넣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근심거리나 안 좋은 대상이라도 그걸 갖다가 해결하는 좋은 꿈이네요. 꿈은 뭐 정확히 맞는다는 것보다는 꿈꾼 사람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일로 실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밝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꿈을 꾸면 좋은 일이라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꿈꾼 사람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 자신이 나 좋은 꿈 꿨어라고 벌써 압니다. 재미로 알아본 대박 꿈의 세계. 시청자 여러분도 2010년 행운을 부르는 꿈으로 대박나는 한 해 기원합니다.